전통사업위에서는 그 굿이 어느 지역이나 다 전승시켜 왔고, 내륙이나 해안이나 이게 두루 전승되어 왔는데, 내륙 지역은 일찍 없어지고 해안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어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을 수반하고, 또잘 되면은 그 상당히 많은 그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규칙한 그런 생활 여건이 무속에 기대는 그러한 축원 심리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해안 지방이 굿이 전성되는 거 요인 되겠고, 또 하나는 해안이다 보니까 수사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해안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런 다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으로 가를 수 있는데, 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또 신의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 악기 편성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동해안 지방은 진장구에다가 꽹과리를 많이 쓰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고요. 남쪽하고 서해안 중에서 이게 남쪽에 오면은 진장구에다가 피리, 대금, 해금과 같은 섬유락기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고, 이제 서북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섬유락기도 없고 꽹과리도 잘 쓰지 않고 주로 장구나 갱정 같은 걸로 주로 연주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의 선율을 보면 동해안 지방은 매나리죠. 매나리 토리로 되어 있고, 남쪽 지방하고 이제 서남 지역 경기도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육자배기 토리로 되어 있고, 이제 한강 이북 하고 서도 지역은 이른바 이제 경서 토리라고 그래서 서순과 토리하고 경토리가 섞여 있습니다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경토리가 많고 북쪽으로 내려올수록 서순과 토리가 많고, 제주도는 이제 제주 특유의 제주도 토리로 이제 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별로 봐서는 동해안 지역은 함경도에서부터 부산까지 굉장한 다양한 그리고 아주 복잡한 장단, 즉 박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제 이론대로 하면은 삼수박과 이수박이 섞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북 지역은 주로 이제 제가 말하는 삼수박 사박자, 세음박으로는 8분 12박자로 된 것들이 많고요. 이제 한강 이남하고 이제 남해안까지는 삼수박 사박자도 있지만 이소박으로 된 장단들이 끼어 있다고 하는 거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수박으로 되어 있는, 즉 삼수박과 이수박이 뒤섞인 것들은 어느 지역이나 조금씩 있지만 동해안처럼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거의 삼수박 사박자가 주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어천부장단은 울산 이남에서 쓰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이북에서는 어천보장단을 쓰지 않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마수장단이라고 하는 거를 양쪽에 썼지만 그 제마수 특성이 좀 달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푸너리, 조너리, 대너리 삼공개비하는 것들은 울산 이남에서 주로 쓰던 거고, 저쪽에서는 푸너리 장단만 쓰지만 이쪽과 이제 개념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울산 이남은 본래 울산 이북하고 그런 음악 특징이 많이 달랐던 것인데, 지금 김석춘 씨가 이제 부산 쪽에 내려와서 활동하면서부터 그
울산 이북에 새 스무들이 울산 이남으로 와서 많이 뒤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